이제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했어요. 대기지 찾고 우버 타고 친구네 집으로 바로 갈 거예요. 지금 이제 밥 먹었고 언니랑 모마 전시 보러 가려고요. 짠 추워. 비 오는 날 뉴욕이 로맨틱할 줄 알았다고. 모마. 준비야? No way, no way. 진심인 거냐 뉴욕아? 비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사람들이 나처럼 모마에 가려고. 아 모마 줄이야? 조금씩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. 네, 새 왔는데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어가지고. 그냥 바로 와서 끊어가지고 30불 됐어요.
뭔가 사람들이 막 죽고 피가 흘러지는 그런 것 같은데? Lobster, oyster, cherries, and pears.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여기 근처에 있는 무슨 카페에 가서 디저트 먹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. 원래는 어제가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 오늘 맷을 가고 구겐하임을 갔다가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무슨 브런치를 픽업해서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하면서 먹자 막 이랬었는데 어제는 비폭풍이 오고 오늘도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천천히 여행하기로 했어요.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좀 쉬는 걸로. 근데 진짜 어제 맷은 너무 볼 게 많았어가지고 거의 한 4시간 걸은 것 같은데 어제는 진짜 공항에서부터 뉴욕까지 그리고 뉴욕에서 또 비 맞으면서 돌아다닌 것까지 다 합하면 진짜 몇만 보는 걸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한 3-4일 동안의 목표는 미드타운 쪽에 있는 재즈바, 재즈 라이브바인데 재즈 공연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뭔가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. 친구가 또 중간에 일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때 그냥 혼자 살짝 다녀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
그리고 워싱턴에서 거의 한 2주 정도를 있을 텐데, 사실 워싱턴은 제가 계획에 두고 있지 않았던 여행이어가지고 그냥 거기서도 아마 친구네 집에서 같이 영상 작업하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냥 좀 예쁜 동네 한두 번 가고 그러지 않을까? 그리고 어제 맷에 갔을 때 언니가 이거 작은 디카? 진짜 우리 고등학생 때나 쓰던 요 디카를 갖고 와서 되게 저세상 사진을 저세상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다시 아이폰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뭔가 싸이월드 감성 같고 그것도 지금 다 올려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. 그래서 꼭 뮤지엄을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운동화 신고 가시게. 이번에는 잠을 좀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와서 그런가 너무 피곤하고, 특히 비가 그냥 살짝 보슬보슬거리는 비면은 그냥 맞고 다니겠는데 비가 거의 대각선으로 내리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. 이게 나의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. 그래도 길은 되게 이쁘다. 와, 날씨 좋았으면 언니 저런 벤치에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게 좋았겠다, 그치? 우와, 저기 무슨 다리가 보이는데 뭔 다리인지는 모르겠고, 이쪽으로 쭉 맨해튼인데 진짜 대박. 하나도 안 보여. 여기 제가 좋아하는 봄볼리니가 있어가지고 카스터드 봄볼리니 하나 시키고 언니랑 커피 마시면서 먹는 커피 시키려고 해요. 비스코띠, 알몬드 비스코띠랑, 그리고 이거는 봄볼린인데 안에 커스터드 들어있어가지고.